남성 코쿠디오 산만한 시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충성! 아, 저희는 둘이 같이 친구고요. 그리고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둘이서 이제 원룸으로 같이 살다가 음악도 해보자 하다가 여기까지 되게 됐습니다. 아, 그래서 공연을 앞서 샤라웃을 좀 하겠습니다. 샤라웃, 그 뭐야, 언급. 이게 여기가 무슨 공연이냐면 인천 문화재단이랑 부평 그거랑 부평 문화도시 부평 문화도시 부평이랑 같이 하는 그거 저희가 음반 지원사업 선정 돼가지고 이제 선정 기념 공연 그런 거니까 약간 인천을 위하여? 오늘 인천을 위하여 노래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인천을 위해 네. 인천 주인공이지. 네. 저희 인천의 딜러리 오늘만큼은 네. 그 첫 곡으로는 아, 이름은 소개 안 했는데 산만한 시선의 성재원 서림입니다. 저희 지금 열심히 음악 작업하고 앨범도 내고 뭐 홍대 저기 뭐 어디 뭐 인천 뭐 어디 다 돌아다니면서 공연하고 있거든요. 요즘 매일같이 음악 작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좋아할 수 있는 노래를 저희가 인천을 통해서 만들었으니 곧 나올 때 아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첫 곡으로는 제가 만든 은십자가라는 노래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은십자가 목걸이를 차고 있는 사람이 옛날엔 꽤나 많았거든요. 뭐 좋습니다. 은십자가를 선물해 줄게 라는 가사가 들어가는 노래인데 어떻게 보면 그런 종교적인 얘기보다는 내가 음악을 하면서 밥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밥을 못 먹고 굶어도 너한테 충성심만은 보여줄게 라는 노래입니다. 좀 발칙한 노래니까 한번 각오해 보십시오. 가겠습니다. Let's go! 나의 목을 졸라준다면 나 이 발로 이 바닥을 기어다닐게.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먹어버리고 날 까무리는 힘껏 때려줘도 돼. 입술 위로 비가 나고 허벅지엔 멍이 들어도 몸은 너무나 당장 가진 돈을 탈탈 털어서 음식자가를 선물할 거야. 마셔준다면 보기 좋은 거짓말도 선물해줄게.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묶어버리고 정신없는 사람처럼 움직여줄래. 입술 위로 비가 나고
이른바 먼 타지에 와서 공연하는 것이니만큼 우리 노래만 주구장창 부를 소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더 다른 사람 노래 좀 불러보자 싶어서 김일투라는 포크 가수의 노래를 하나 가져왔고요. 문제 없어요 라는 곡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혹시 김일투 아저씨를 모르시더라도 이번 곡을 듣고 오 좋은데 싶으시면 한번 들어봐 주셔도 홍보할 필요 없잖아요. 저희 영상 찍으셔서 그냥 그 네 유튜브로. 네 사실 저희 영상이 더 떠돌길 바랍니다. 저희 더 먹고 살아야 하거든요. 문제 없어요. 요즘 무슨 문제가 있으신가요? 뭐 취업난, 뭐 경영난 다 문제죠. 근데 아 탄식이 들렸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만큼은. 지금 이 생각만큼은 문제 없으시기를 저희 공연을 보는 이 35분만큼은 문제 없는 세상에 거시기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거시기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김일주 아저씨의 문제 없어요 띄워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언제 없어요. 문제가 많은 사람이 문제가 없다고 얘기해 주시니 네. 저희 같은 놈들은 결국 또 달리는 수밖에 없죠. 앞으로의 미래를 향해서. 맞아, 이 정도쯤은 문제도 아니라는데. 그래서 저희 이 노래 많이 들었습니다. 둘이 자취할 때도 많이 듣고. 다음 곡은 저희가 이번에 앨범으로 만드는 곡인데요. 네. 생일 기분이라는 노래입니다. 네, 생일에 만든 노래인데 슬픈 노래입니다. 먼저 이렇게 좀 주의를 드리자면 슬픈 노래고 생일을 기쁜 날이지만은 생일이 슬픈 날로 기억된다면 그럼 모든 생일이 앞으로 슬프지 않을까? 그럼 그냥 부르겠습니다. 제 말을 못 따가지고 그래가지고 생일 기분 그리고 정통 발라드. 네. 그 친구가 말을 잘 못 끝내서 제가 또 한마디 하자면 이번 작업하면서 저는 이 노래가 제일 그 많이 듣기 좋다. 생일이 아닐 때 들어도 좋고 생일일 때 들어도 좋고 생일인 사람한테 들려줘도 좋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이 생일이 다 다르니까 매일 들을 수 있는 노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생일인 분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오늘 생일 있으시면 축하드립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일으켜주려나 바라보는 밤
해. 가끔씩 이제 김명기 선생님 노래를 부르는데, 네, 혹시 뭐 김명기 선생님에 대한 개인적인 추억이 있으시거나 하신 분들 아름답게 들으시면, 우리 저희 모두 아름다운 사람이니까, 네,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노래고, 네, 경건한 마음으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김명기 선생님을 저희 둘 다 무척 좋아하는데, 그, 저도 김명기 선생님을 꼭 만나 뵙고 싶어서, 그 김민기 선생님 때문에 김광석 다시 부르기 대회를 나갔었거든요. 김민기 선생님 보려고. 근데 결국 그 김민기 선생님 그때 아프신 상태여서 얼굴을 못 뵀습니다. 근데 1등 했어요. 아니 2등 했어요. 근데 2등은 뭐 별거 없습니다. 맞아. 2등은 그 아니 1등이 진짜 좋은 기타를 줬어요. 네. 2등은 근데 그것보다 완전 아래 기타를 줘서 그러니까 콜라랑 설탕물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맞아 콜 난 콜라 먹으러 갔는데 설탕물 근데 김민기 선생님의 이름이 거기 들어가 있거든요 상자에 그것만으로도 제가 그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김민기 선생님의 아름다운 사람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약간 슬픈 노래 좋아하는데 그 걔는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당진 공장에서 일할 때 만든 노래인데요. 그 공장에서 한 10시쯤 퇴근하고 와서 차 타고 숙소로 돌아가면 가는 길에 큰 개가 있었어요. 근데 걔가 약간 큰 차만 보면 따라가는 그런 모먼트가 있는 친구였는데 네. 그럼 그 녀석을 보면서 만든 노래입니다. 걔를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걔고 걔인데 제가 만들어 놓고 어려워서 제가 못 부르고 항상 이 친구한테 시키는 게 어쩌록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디에 이야기는 더 이상 아름다운 게 하지 않아서 세상에서 제일 나쁜 여자도 아시겠지만 마지막 곡입니다. 아 아쉬워. 시간 왜 이렇게 빠른? 진짜. 시간 왜 이렇게 빠른? 언젠가는 이 개를 통해서 누군가 우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그게 궁극적인 목표고. 누가 이 노래 듣고 엉엉 울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맨날 나만 울어. 부르면서. 근데 너무 좋아하고 이 친구가 너무 좋아해서 너무 좋고. 다음 곡은 성주빌라라는 곡입니다. 성주빌라는 제가 어릴 적에 살았던 낡은 빌라인데요. 그 원래 그 제가 연주곡을 만들어 놓고 버려놨던 노래인데 그 서린 친구가 너무 아까우니까 꼭 만들자 싶어서 같이 가사 붙이고 멜로디 붙이면서 만든 노래입니다. 그 이런 설명을 잘 안 하곤 하는데 성주빌라는 어떤 노래냐 하면은 또 무수 어릴 때 약간 유년기에 트라우마 같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 그 뭐 상처 없는 사람 없듯이 우리 모두 성도빌라가 있다 그런 느낌? 모두 각자의 성도빌라가 있다 라는 느낌으로 써봤는데 그 저희는 또 저희 사적인 내용을 담다 보니까 너무 사적이며 공감을 못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히려 공연할 때마다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들으면 좋아하실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곡으로 꼭 상을 탈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들어보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무조건 탈 거라고 믿고 그 여러분의 그 지금 기억이 그때 저희 성도 빌라로 그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마지막이니까 파이팅해서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저희 마지막 곡 띄워드리고 저희는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산만한 시선의 서림이고 네, 송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3만원 시상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